예, 장관님은 뭐 나중에 하시고 차관님, 이차관님, 요 PPT를 보시면 지금 용역사가 현장 방문 한두 분으로 착수 보고 전에 주 컨소시엄사인 경동에서 종점 대안을 마련했다라는 이제 정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전문가라도 한두 번 현장 방문하고 종점 대안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강성북 본부장이나 강재홍 대표, 혹시 아십니까? 뭐 방문 횟수도 중요하겠지만 아니, 그리고 두 분은 아세요? 모릅니다. 아. 그러니까 앞으로 차관님, 네. 이두 분을 좀 주목해서, 예, 아무리 전문가라도 한두 번 현장 방문만으로는 그런 결론을 못낼 것이다 하는 부분에 좀 규명하는데 좀 참고해 주세요. 장관님, 장관님은 여전히 아직도 용역사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용역에 주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실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자, 보시면요. 자, 장례 노선총을 질문이 많았습니다만은 장관님, 그 중부 내륙고속도로와의 연결 가능성을 장례 노선축에 옵니다.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거는 틀렸죠. 장례 노선축에 중부 내륙고속도로와 연결이 지금 현재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대답이었죠.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신 건 잘못입니다. 그죠? 오전에 답변했던 뜻은 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예, 그거는 뭐 예, 질문이 아니고, 이해하기로는 그냥 바로 예. 제가 잡아들은 거 동의하시죠?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신 건좀 오해 소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자, 장관님, 김호 당시 사무관이 요청해서 장례 노선청 연장 계획 고려가 삭제되었다고 인정했는데, 자, 용역자 입장에서 보면은 김호 당시 사무관은 외부 기관인 국토부의 직원이죠. 예, 국토부 직원이죠. 그렇죠. 예. 용역사 입장에서 보면은 국토부의 요구로 삭제하게 된 것이라 인정했는데, 용역사가 모든 것을 주도했다는 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언어를 갖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언어가 아니고, 아니, 우리가 용역사가 과업 모든 지시를 것을 주도했다는, 했고요. 잠시만요. 답변 기회 그걸 드리겠습니다. 월간 답변 기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지 드리겠습니다. 않습니까? 자, 예타안의 가장 큰 장점이 서울 춘천고속도로와 연결 가능성이고, 그게 사업 목적이자 기대 효과인데, 그 장점을 삭제하라 하면은, 그 용역에 상당한 그 영향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국토부 사무관이, 실무 책임자가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한 것인데, 그 용역사가 모든 걸 주도했다는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 아닙니까? 국토부가 과업 지시를 해서 용역사가 국토부랑 의논하면서 또 현지 조사라든지 아니, 지자체 그러면 모든 의견을 과정을 어느 들으면서 순서에 하도록 돼. 그게 용역사가 모든 주도하는 것을 거죠. 결정했다라고 주장하시면 안 되죠. 아니, 독단으로 한다는 게 주도는 아니죠. 자, 그럼. 국토부에 이 진도 보고를 매월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진도보고의 상에서 그렇게 나타나 있다니까요. 진도 보고를 저 하면서 장관님 의견을 답변 기회 교환하도록 돼 드리겠습니다. 그 있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박상훈 경동에 이사는 전문가 맞습니까? 네, 전문가죠. 그죠, 전문가죠. 자, 전문가가 어떻게 답변했냐면, 장례 노선축 연장을 고려한다면 예타안이 유리할 것이다. 자,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례 노선축 연장 계획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예타안이 유리하다. 이런 아니, 이건 답변했는데, 연장이라는 전제가 있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했고, 연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가정법에 불과한 아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장례 질문을 유도를 노선축이 하시니까 그런 삭제됐기 거죠. 때문에 예타안이 불리해졌다 이런 내용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됐으면 가정법에는 답을 안 합니다. 가정법이 아니고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가 입장이었으니까 가정법에 전문가의 대해서 답변한 것을 입장을 가지고 그 장관님은 그렇게 새겨 들으셔야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용역사가 결정했다는 것과 또 배치되는 내용이고, 자, 다음 보십시오. 양평군이 남한강 남측으로 노선 변경을 요청했다고 9월 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아시죠, 장관님? 남한강 남측으로는 양평군이 제시했던 세 가지 대안 중에서 유일하게 강상면안으로 종점을 가는 노선으로 알고 계시죠, 장관님? 예, 뭐 보고서가 맞겠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반영해서 용역사가, 예, 강상면 종점안을 최적안으로 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양평군도 용역사 입장에서 보면 외부 기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그렇죠. 그렇죠. 양평군은 용역사의 외부 기관입니다. 자, 아니, 외부. 당연히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아니,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런 말이기도 하고,
양평군의 입장 때문에 남한강 남측을 요선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용역사가 모든 걸 주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건 말꼬리 잡기 같은데요, 아니, 의원님? 말꼬리가 아니고,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 보십시오. 국회의원은 용역사 입장에서 보면 외부기관 맞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예. 맞죠? 모르겠습니다. 용역사 입장에서 외부기관입니다. 예. 자, 김성규 국회의원은 현 정부 들어서 7세 국회의원으로 알려졌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세요? 아,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장관님, 이게 저 대선 과정에서 유명한 그, 예, 보도인데, 이 장모님과의 예, 연관 관계나 또 사업에 허가를 잘해줘서 대통령께서 나를 아주 알아준다는 식으로, 이거 처음 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그 대통령과 스스로 가깝다고 자칭하는 건지 실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실세 국회의원께서, 자, 구두질이 한 번에 서면질의를 두 달 안에 그렇게 계속 합니다. 그러면 용역사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아, 지난번에 그 증인도 나와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성규 의원은 우리 이 바로 이 상임위원회에서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저한테.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공개 질의도 했고 또 서면 질의도 했는데 어쨌든 자, 현 정부의 실세 국회의원을 알려진 김성규 의원께서 세 번이나 서면 질의하고 구두 질의 했으면 용역상 영향을 받았겠죠. 그것이 중간 보고서 상에 국회의원의 민원이라고 해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역사 입장에서는 최 의원의 의원님 자, 저 답변 마지막에 하십시오. 김수영 경동 상무가 기술적으로는 커버가 가능한데 국회의원 민원 때문에 이렇게 종전부가 바뀌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용역사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으로 됐다는 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궤정 터널이 있다고 치고 최윤호 의원님께서 지역의 의견을 제시해서 그걸 반영하면 실세라서 반영한 걸까요? 아니 그러면 저는 그 실세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좀 대기되는데 제 땅이 없어요. 김병우 의원님이 지금 저 경부고속도로 이제 그 지하화를 그 완전히 저 용도를 전용하자고 해서 반영했다. 실세 의원이라서 외부에서 개입한 걸까요? 자, 우리 최인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